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QHD 환경에서 세 가지 CPU의 세팅을 통해 얼마나 똑같은 그래픽카드인 3080을 썼을 때 프레임이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은근히 차이가 좀 있는 게임도 있고 차이가 적은 게임도 있었죠. 분명히 게임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최소 프레임은 꽤나 차이가 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오늘 주제 미리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가장 흔한 세팅에서 3080에 쓰기 적합한 CPU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팅은 이렇게 했어요. 1400 플러스 B460 보드. 아시다시피 램오버가 안되기 때문에 램은 2666 표준 램타입니다. 1700 플러스 B460 보드 마찬가지로 오버클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오버 2933 램, 얘는 2933까지 올라가요. i7이기 때문에. 그리고 1700K 플러스 Z490 보드 램오버는 4000, CPU 오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700X 플러스 B450이나 B550 보드 기준으로 삼성 메모리 C다이 이용해서 국민 램오버라고 하는 3600 넣었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세팅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물론 램 클럭이 다 다르니까 변이 통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100대 이상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400에 B460 보드 나가는 거는 봤어도 1400에 Z490 보드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 B460 보드 뭐 누가 램오버 해가 달라 하거나 아니면 램오버가 애초에 안 되기도 하지만 렌탈을 쪼여달라 하신 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찍었고요. 1700에 B460 보드도 은근히 나가는 편입니다. 1700에 나갈 때 3대 중에 한 대는 저조합으로 나가요. 마찬가지로 램오버는 2933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00램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잡히는 표준 램탈을 넣은 상태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1700K의 Z490 보드 램오버는 4000, 램타는 아주 넉넉하게 풀어뒀어요. 18, 21, 21, 44로 어지간하면 4000 쉽게 들어가는 비다이 메모리 썼을 때 그 기준으로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진짜 많이 나가는 조합이고 보통 저한테 램오버를 다 부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700X의 B50,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국민 램오버라고 하는 3400이나 3600을 넣기 위한 램타 그대로 넣어서 찍었거든요. 요 상태에서 과연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게 3080에 가장 쓰기 적합한지를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영상은 QHD 하나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4K, 이게 4K예요 아니면은 저 뭐 FHD 기준으로도 다 찍었거든요. 찍었기 때문에 표로 살짝 만들어 왔습니다. 펴보면서 과연 어떤 CPU를 쓰면 좋은지 저랑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미 앞에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FHD에서는 야 이거 1400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못 써먹을 정도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FHD 기준으로 보면은 오버 안한 1700하고 비교해도 막 15프레임, 뭐 26프레임, 30프레임, 뭐 23프레임, 18프레임 뭐 이 정도. 퍼센트에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20%가 넘겠네요. 대충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23% 정도 차이 나네요. 23% 정도가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건 FHD라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까 QHD는 낮은 등급의 CPU 써도 괜찮다라고 하더라. 네, QHD 한번 봅시다. QHD 파란색이 오버 안 한 겁니다. 오버 안 한 1700하고 오버 안 한 1400을 봤을 때 얼마? 3탄화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1프레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이런 거 보면은 차이가 없다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게임은요? 디비전은요? 디비전은 10프레임요. 쇠오 틈은요? 24프레임. GTA는요? GTA는 좀 똥게임이라서 그렇긴 한데 24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게임이고 뭐 충분히 AAA급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CPU를 잘 쓰는 게임인데 와 차이 많이 나죠. 15프레임. 그러니까 82프레임인데 거기서 15프레임이 까져요. 엄청 큰 차이에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한번 볼게요.
네, 16% 차이 납니다. 이게 1700 그 프레임 마이너스 1400에서 퍼센티지 내놓은 거거든요. 평균 QHD에서도 16%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관과하는 게 가끔 있어요. 잔넥은 보통 언제 생깁니까? 잔넥은 이럴 때 생겨요.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드릴게요. 잔넥은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유지되는데 이게 뭐 90프레임이라 쳐요. 근데 한 번씩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뚝 떨어지고 올라오고 뚝 떨어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늘 꾸준히 똑같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최소 1% 찍어보면은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최소 프레임 1% 얼마냐 그런 게 되겠죠. 이때 보통 잔넥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평균 수치를 내놓은 게 바로 옆에 있는 1%예요 얼마 차이 나요? 10프레임 차이 나죠. 그러니까 1700하고 1400의 최소 프레임 1% 평균은 10프레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균 프레임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저 뚝뚝 끊기는 구간이 1400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게임할 때 불편한 건 저 뚝뚝 끊기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1400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평균 프레임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이 부분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건 모든 게임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700을 쓰면은 평균 프레임이 비슷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1400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개 갖다 놓고 비교해서 써보시면 알 거예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는 1400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게임에 따라서 그냥 애초에 평균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안 나는 게임을 가지고 오더라도 최소 프레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는 QHD에서도 1400에 3080 조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1400 그만 좀 조지고 한번 3700 1700하고 코어 숫자가 똑같은 AMD 제품은 어때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테니 그걸로 한번 볼게요. 그걸로 보면은 얘는 좀 괜찮아요. 사실 1700 오버 안 했는 거랑 3700X 램 오버 한 거랑 비교해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니 그냥 비슷하다 그러지 말고 얼마쯤 차이 난대요. 얼마쯤 차이 나냐면 한 5% 차이 나요. FHD에서 5% 차이 나요. FHD 말고 QHD는요? QHD에서는 2%,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표에다가 표기는 안 해놨지만 딱 봐도 보여요. QHD는 92, 93. 오, 오히려 3700X 좀 이겼네. 디비전에서는 디비전에서는 2프레임 차이로 쳐졌고 세오텀은 좀 차이가 많이 났네. 7프레임. 근데 GTA 같은 게임에서는 또 한 3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네. 심지어 어크에서는 2프레임이 더 높아. 맞죠? 결과적으로 3700X를 쓴다 그러면은 램오버를 했다 그러면 1700 램오버 안 한 거랑 비볐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쓸만하죠. 꽤. 그런데 또 1700 오버한 거랑 같이 비교해주면 안 돼요 하실 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버한 거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1700 오버한 거랑 3700X 오버한 거랑은 이제 FHD에서 16% QHD에서는 8%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여러분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어떤 게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신수님 생각에 QHD에서 3080하고 가장 쓰기 좋은 CPU는? 저는 조금 무리해서 가면은 1700K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노말로 적혀있긴 한데 실제로는 K버전입니다. K버전이야. 1700K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1700K하고 또 1900하고 내가 프레임 격차를 확인을 해봤어요. 2% 차이 납니다. 2% QHD에서 2%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로 여기에 영상을 찍은 게 있고요. 둘이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1900이 많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싼데 굳이 그것까지 갈 필요 없고 1700에 램오버만 해도 1900에 램오버 4400까지 했는 거랑 비교했을 때 고작 3%밖에 차이 안 났고 똑같이 4000을 찍으면 한 2% 남짓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적어뒀어요. 1900K와 2, 3% 차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면 1700K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좀 여유가 없는데 저 빡빡해요. 그러면은 저는 1700F나 170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가도 사실 뭐 물론 램오버했는 1700K한테 비비지는 못하지만 한 6% 5% 떨어지는 성능으로 얼추 QHD를 지킬 수가 있어요.
1900하고 비교해도 한 7%밖에 안 쳐져요. 충분히 QHD로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00은 많이 쳐지잖아. 16% 쳐지거나 23% 쳐져요. QHD 기준으로 봐도. FHD면 막 30%가 넘고요. 이거는 QHD에서는 사실 3080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3070하고 3080하고 성능 차이가 20%밖에 안 날 거거든요. 나중에 3070 나오면 아실 거예요. 한 20%쯤 차이 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16%에서 뭐 23% 성능이 쳐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단계 낮은 그래픽카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차라리 3080 갈 바에 여러분이 3070을 사고 1400에서 만약에 그래픽카드 산다면 예산을 아끼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1400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은 3700X에 오버하는 것 오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한 10% 처지긴 하지만 아 뭐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기에는 1700K를 권장하고 그리고 1700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여러분한테 언급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3600은 어때요? 3600은 3200으로 랩오버를 했을 때는 1400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3600까지 오버하면은 1400보다 조금 나은 프레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600도 3080이랑 QHD에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900은 어때요? 3900은 3700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3950도 3700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1-2% 정도 더 잘 나오긴 합니다. 9900은요 이전에 쓰던 그건 뭐 1700하고 비슷하겠죠. 제가 여러분 좀 보기 편하라고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3080에 1400이나 3600을 QHD에서 쓰겠다 하는 말을 질문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바에 예산을 아끼십시오. 그냥 3070을 가세요. 3070 가는 거랑 별 차이 없는 프레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산 빡빡하면은 아 그 좀 더 아껴가지고 굳이 3080 제 성능 안 나오는 거 쥐고 있는 거보다 3070 가시고 치킨 한 10마리 시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럼 이게 CPU 병목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짝 언급을 할게요. 일단 PC는 무조건 병목은 발생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CPU 코어 부분이라고 쳐요. 밑에는 캐시예요. 캐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또 SSD로 연결되어 있겠죠. 뭐 HDD나 그리고 요거랑 뭡니까? GPU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래픽카드랑 합쳐서 게임 화면을 뽑아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계속 데이터를 줘야 이 GPU가 쉬지 않고 99% 정도 계속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뽑아내주면은 여러분이 병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병목이 아니고 사실 코어보다 캐시가 느리거든요. 또 코어보다 램이 느려요. 또 캐시보다도 램이 느려요. 그것 때문에 캐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캐시가 용량이 커지거나 속도가 빨라지면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메모리 용량은 의미 없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병목이 여기도 병목이 생기거든요. 줄어들면서 프레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CPU를 쓰면은 당연히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1700도 병목 생기는 거네. 응? 1900보다 성능 안 나오니까. 맞아요. 왜? 캐시가 1900이 더 많잖아. 캐시의 코어 클럭이 아니 CPU 코어 클럭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게임에서 그 OS가 설정되어 있는 이제 CPU를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코어 수준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 캐시랑 램 영역에서 조금 더 쪼여주면은 병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병목이 다 생기니까. 결국 낮은 등급의 CPU를 써서 프레임이 덜 나오는 건 그건 병목이 맞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런 게 원래 다 병목으로 치는 거거든요. 여튼 그래서 높은 CPU 쓰면 쓸수록 좋은 거고 해당 CPU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면은 병목이 맞아요. 다만 이 병목이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면 그냥 쓰셔도 되는 거야. 왜?
1900하고 1700하고는 꼴랑 2, 3%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만큼 더 투자할 필요 없이 2, 3% 손해보면 되잖아. 맞죠? 근데 2, 3%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게 20%가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10%만 넘어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픽카드 한 단계당 보통 15%의 성능 증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10%만 돼도 거의 그래픽카드 한 단계 정도의 성능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16%라 그랬죠. 1400 쓰면은 1700 썼을 때랑 그럼 그래픽카드 한 단계 정도의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가 30만원 더 주고 80을 샀어. 70 안 사고. 근데 얘가 실제로는 70 성능밖에 안 나와. 왜? CPU 때문에. 그럼 이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CPU의 가격차는 15만원 혹은 18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그래픽카드 가격차는 30만원 났어요. 근데 성능이 CPU를 안 올린 바람에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낮은 건 똑같아요. 손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래픽카드랑 CPU는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프레임 유지율, 그러니까 잔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더 좋은 그래픽카드 쓸 수도 있잖아요. CPU는 좀 넉넉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여타 이유로 밸런스 있게 견적을 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런 영상 올려봤자 저한테 크게 이득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1400 유저들한테도 상품팔고 많이 팔고 1700 유저한테도 상품팔고 많이 파는 게 이득이야. 근데 이 영상 왜 찍어드리겠어요? 우리 시청자가 손해보지 않고 적절한 조합으로 컴퓨터 사기를 저는 이제 원하니까, 아니면 뭐 시청자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아 여튼 더 이상 이제 요 병목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적정 수준의 CPU와 적정 수준의 그래픽카드를 합쳐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K 영상 짧게 몇 개 올려드릴 겁니다. 4K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4K에서는 만삭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임은 요 두 개였어요. 쇠호툼이랑 GTA5. 근데 보시다시피 쇠호툼에서는 1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요. 4K 가면 GTA는 워낙 이상한 게임이라서 막 40프레임, 50프레임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특수한 경우라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4K에서는 1400을 사용하셔도 3080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정도 언급하고 진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아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예 여튼 여기서 마무리. 빠이빠이.